얘부터 봅시다. FX, 그래. 오씨, 뭐야. 아니라고. 아이, 어떻게 해야 돼? FX를 X-K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. 그게 곧 FK 아니에요? K 집어넣으면 K3승 더 K제곱 더 K 플러스 1이겠네? 그러면? FX를 X 플러스 K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마이너스 K 아니야? 마이너스 K3승 더 K제곱 마이너스 K 더 1이지. 그두 개를 뭐 했더니? 더했더니. 죽고, 이 K제곱 더하기 2인데 그게 8이지. 그럼 K제곱 더하기 1은 4. K제곱은 3이지. 나한테 묻는 게 뭔데? fx를 x-k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k제곱이잖아. 즉, f3이잖아. k제곱이 3이라면, 아니, 네, 이거 어디까지 했는데, 너? 그 K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를 이것부터 안 했다는 거야? 네 그럼 넌뭘 하려고 했니? 저는 일단 니 풀이 보여줘봐. 처음에는 이렇게 썼는데 뭔가 FK는 R 했네. 네 그럼 K를 집어 넣어야지. 뭐 하자는 거야? 야. 얘도 F'X 더하기 G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. 그럼 F'Y 더하기 G'Y가 2였단 얘기 아니야? 그럼 얘는 F'Y 빼기 G'Y가 3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네. 그럼 두 개를 더하면 EF-는 5, F-는 2분의 5 맞지? 네. 그럼 G-는 몇이 돼?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? 네. 그럼 X제곱 FX를 FX G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는 이제 또 X에다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4, F, Y, G, Y, 더는 R이잖아. 얘가 죽을 거니까. 아니, 뭘 내야. 4 곱하기. 얘가 2분의 5라며.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며. 그럼 마이너스 5겠네. 뭐 하자는 거야? 아니, 근데 대입하란 얘긴데. 넌 어떻게 했는데? 일단 이거를 다 만들었거든요. 근데 다음을 못했어요. 아, 그 다음에 연립해서 FMI랑 GMI를 구할 생각을 했어야죠. 그치. 오케이? 자, 147번.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고, 그럼 F1은 마이. 써놓고 시작하자는 거지. 그래,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. 그럼 F마이는 1이다. 그죠? 그러면.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x래. 이 말이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. 왜? 그럼 나머지는 뭔데? 안 줬잖아. 직접 구해야지.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1차 이렇게 써야죠. 맞아? 그럼 f 마이는 0 죽죠? 마이너스 2a 더하기 b야. 그지? 그게 1이래. 그지? F1은 죽죠. A 더하기 B죠. 그게 마이지. 맞아? 연립해서 AB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빼면, 마이 3A는 3. A는 마이. 얘가 마이니까 B도 마이. 그죠? 맞아? 그럼 다시 FX를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1, QX.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야. 여기까지 돼? 그리고 나한테 묻는 거 F2를 묻는 거 아니야? 4 곱하기 1 곱하기 QE 맞죠? 빼기 2 빼기 1이니까 3 그지? 그래 4QE 빼기 3 답이네요. 여기다가 AX 플러스 B까지는 했네?
그럼 A, B를 구하려고 먼저 해야지. 연립해서 집어넣고 연립해서, 그치. A, B 먼저 구했어야죠. 오케이? 150번. 봐. 그러니까 천천히 쓰자. fx를. x제곱 마이너스 1 싫어. 인수분해해서.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. qx. 나머지 3x 마이너스 1. 그지? 그럼 f1은? 1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2죠. f 마일은? 마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죠. 그리고 다시 한번. fx를. x 플러스 2로 나눈. 몫이 뭐가 있겠죠? 나머지가 5래요, 그죠? 그럼 f 마이는 5 돼요? 네. f1은 2, f 마이는 마사, f 마이는 5, 그죠? 그럼 이제 fx를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,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겠죠?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일 거 아니야. 그래, abc 구하셔야 된다고. f1은 죽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게 2야, 그치? 맞아? 에프 마이를 죽고 a 빼기 b 더하기 c는 마사야, 그치? 맞아? 에프 마이는 죽고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5야, 그죠? 돼요? 그럼 얘네 둘을 더해봐. 그럼 2a 더하기 2c는 마이너스 2. 즉 a 더하기 c는 마이, 그죠? 맞아? 네. 한번 더. 얘를 두배 해볼게.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4지. 그래서 또두 개를 더 해봐. 6a 더하기 3c가 9야. 즉 2a 더하기 c는 3이야, 그지? 얘랑 빼. 이렇게 뺄게. cc 죽지. 2a 빼기 a, 그지? 3 빼기 마일이니까 4 됐죠. 그럼 A가 4, C는 마오, 마오. 그죠? 네. 맞아요? 그럼 B는 4, 마오, 마일인데 2가 되려면 3이죠. 그럼 끝났어요. 나머지는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. 이게 답인 거죠. 오케이? 자, 얘도 볼게요. 천천히 가봅시다. fx는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3승 더하기 쭉쭉쭉 해서 x의 2n승인데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래. 이게 싫다고.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. 그지? 그럼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더하기 1, 마일 더하기 1, 마일 더하기 1 해서 여기까지 1이잖아. 어차피 0이네. 나머지는 0이네, 그죠? 그치? 그럼 나한테 지금 그래 놓고 뭘 묻는 거야? Q1을 묻는 거 아니야? 그치?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F1은 1이 몇개 있어? EN 개가 있는데. 그잖아. 맞지? 그게 1 집어넣은 EQ1이라는 거잖아. 그럼 Q1은 N이네요. 그죠?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, 선생님이. 문제 풀 때. 그잖아. 뭐, 식쓰고, 그 다음에 대입하고, 연립하고, 그게 다잖아. 그지 않아? 자, 또 봅시다. fx를 x 더하기 2, x-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겠죠? 나머지가 2x-7입니다, 그죠? 돼요? 일단 f 마이는 마이 집어넣으면 몇이야? 마사 마11이야. 그치? f1은 마오야, 그치? 그러면은 봐봐. 일단 기억. f1 플러스 5가 0이니라고 묻는 거잖아. 1 넣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건 0이야? 라고 묻는 거잖아. 그럼 1 넣었을 때 마오 더하기 오니까 0. 오케이, 맞죠? 그잖아. 니은은 이번에도 x에다 1 대입해. 오케이? 1 집어넣으면 그럼 f1이지. 그게 마이너스 7이야? 라고 묻는 거지. 아니, 1 집어넣으면 마운데? 노죠. 그죠?
한번더 틱을. 이번에 X자리에 마사를 대입하는 거지. 그죠? 그럼 마사 F 마이는 몇이야? 라고 묻는 거지. 이게 44야? 라고 묻는 거야. 그지? F 마이가 몇이었어? 마 11이지. 그잖아. 그럼 두개 곱하면 44 오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기억 ㄷ이죠. 오케이? 돼? 다시.